여러분 안녕하세요. OGT의 티노입니다. 오늘 먼저 보기로 소개시켜드릴 게임은 최근 핫하게 펀딩을 시작한 원더랜드 1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테마를 바탕으로 한 원더랜드 1은 최근 킥스타터에서도 리프린트 버전과 확장을 포함한 버전으로 출시가 되면서 기평점 8.3이라는 높은 점수를 얻고 있는 게임입니다. 특히 이번에 국내에서 한글판으로 진행하고 있는 구성 또한 본판뿐 아니라 미니 확장인 광기의 확장과 손맛을 업그레이드해주는 프리미엄 칩세트와 세력별 커스텀 링 등 애드온까지 모두 입맛에 맞춰 주문할 수 있기 때문에 주문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영상을 통해 원더랜드 워의 매력을 하나씩 살펴보시고 판단해 보도록 하시죠. 게임은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원작을 바탕으로 제작된 5인까지 즐길 수 있는 경쟁 게임입니다. 게임은 총 3라운드 동안 펼쳐지게 되면서 각 라운드는 크게 2개의 페이지로 진행이 됩니다. 덱을 강화하며 전투를 준비하는 이 다과의 페이지와 본격적으로 5곳의 지역에서 백빌딩 메커니즘으로 전투를 진행하는 전투 페이지로 나뉘게 되어 최종적으로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커다란 공용보드 위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 다인플로 즐기는 경우에도 중앙으로 시선이 집중되는 몰입감이 상당하고 공용판 보드 자체가 제법 크고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카드들 또한 큼지막한 터라 게임의 공간이 넓게 필요한 건 미리 체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게임 시작 시 앨리스에 등장하는 매력적인 캐릭터들도 나오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캐릭터를 골라 진행하는 그런 비대칭의 매력도 있고요. 디럭스 에디션인 만큼 게임 내 사용하는 말들도 이렇게 피규어로 담겨 있다든지 이렇게 백빌딩 시 사용하는 칩들도 3mm 두께의 프리미엄 칩세트가 200여 개가 담겨 있어서 그야말로 보는 맛과 하는 맛, 상대방과 즐겁게 대결 라는 맛이 모두 잘 녹아있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좀 더 자세히 게임의 포인트들을 하나씩 짚어보자면 가장 먼저 등장인물들의 매력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총 5개의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데 앨리스를 조금이라도 접해보신 분들이라면 들어보셨을 법한 캐릭터들로 구성이 되었고 앨리스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더라도 판타지 테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몰입할 수 있는 캐릭터와 배경을 갖췄습니다. 우선 원작 내에서 주인공이자 본 게임 내에서는 강렬한 여검사의 느낌으로 호쾌하게 일당백의 캐리력을 보여주는 앨리스와 또 조니 데뷔 연기하기도 했고 모자 안 팔고 참 마시는 걸로 유명하고 티타임 페이지 때 굉장히 좀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모자 장수 그리고 앨리스 원작에서는 보긴 힘들지만 관련 테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가상의 짐승으로 크리처들의 보스이자 도구로 상대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제버워크 또 원작에서는 도끼를 들고 목을 치라고 외치는 공포의 빌런이자 독재자답게 지원군 배치의 용이한 하트의 여왕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게임 패키지 전면부에 그려져 있는 체셔 캣은 다른 플레이어에게 광기를 먹이기도 하고 상대의 상황에 따라서 변칙적인 매력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섯 개의 캐릭터가 기본적으로 원작의 특성을 잘 담고 있으며 원작을 모르더라도 캐릭터 일러스트에서 풍겨지는 분위기와 능력들을 살펴볼 때 어떻게 운용하면 이 캐릭터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을지가 쉽게 느껴지게 됩니다. 특히 처음에는 각 캐릭터의 기본적인 비대칭 패시브 능력만 가지고 게임을 진행하는데 게임판 왼쪽에 보면 4개의 업그레이드 슬롯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의 이 두 개는 리더 캐릭터 자체의 패시브 능력을 추가 및 강화를 해주는 거고 위쪽에 두 개는 조건별로 능력을 강화해주는 옵션인데 백빌딩로 이루어지는 게임이다 보니 개인 구성칩의 파워가 1에서 3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1과 2의 수치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없지만 3의 토큰 같은 경우는 단순히 파워 3만 더해지는 게 아니라 앞서 말한 업그레이드의 여부에 따라서 칩이 공개되는 순간 다양한 능력들이 추가 발동되게 됩니다. 때문에 점점 캐릭터가 더 강해지는 느낌과 함께 후반에는 좀 더 확실하게 비대칭 능력의 향연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난 점은 상대의 캐릭터 능력들을 보면 다들 굉장히 사기스럽고 부러움과 감탄을 연발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캐릭터들의 밸런스가 괜찮다고 느껴졌는데 그 이유는 후반에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시작하면 중앙보드 위에 커다란 이 티테이블에서 론델 방식으로 캐릭터가 회전을 하며 캐릭터에 펼쳐진 다가의 카드들을 돌아가며 획득을 하게 됩니다. 다가의 카드는 라운드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총 라운드별로 3개의 더미가 준비되어 있고 당연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더 강력한 능력들의 카드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가의 카드에는 획득 즉시 자신이 할 수 있는 액션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캐릭터를 업그레이드 하거나 아니면 리더 자체의 힘도 늘릴 수가 있고요. 자신의 백을 강화하기 위해 이렇게 아군 칩들로도 보강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아군 칩도 약함과 강함 으로 나뉘어서 어떤 레벨에 아군칩을 보강한지도 잘 살펴야 하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능력들로 전쟁터에 도움을 주는 이 원더랜드형 카드들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카드 왼쪽 모서리에 보면 이렇게 미플에 숫자가 그려져 있는데요. 바로 그 수치가 내가 이번에 전쟁터로 보낼 수 있는 지원군의 수입니다. 전쟁터는 티테이블 주위로 5개의 영역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초반에 랜덤으로 지역 점수 토큰이 배치되어서 엘그란데처럼 각 라운드마다 지역에서 승리 시 얻을 수 있는 점수가 다른 걸 미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지원군의 수는
작게 시작하지만 캐릭터의 업그레이드가 아닌 전투지 강화를 통해서 지원군을 추가로 늘려나갈 수가 있고요. 내가 어떤 다과의 카드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지원군을 다 배치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과의 카드의 선택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셈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점은 다과의 카드의 밸런스인데요. 카드에 그려진 능력이 강력하면 지원군 배치가 적거나 이렇게 아예 없기도 하고요. 지원군 배치를 많이 하는 카드라면 카드의 능력이 약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좋은 카드인 것 같아서 보이는 족족 죽기만 하면 안 되는 것이 각 라운드마다 플레이어들은 총 4장의 다과의 카드만 획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능력 위주로만 카드를 선택하게 되면 전쟁터에 지원군을 배치를 못해서 전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승점을 얻는 데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말인 거죠. 때문에 적절하게 능력과 병력 배치의 분배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 한 방향으로만 회전을 하며 카드를 획득하는데 더 이상 얻고 싶은 카드가 없거나 앞에 남은 카드가 없어서 한 바퀴를 돌아 원위치로 돌아오게 되면 이 파편주사위라는 것을 던져 거기 나온 수치만큼 광기 파편을 획득하고 빈자리에 다과의 카드들을 채워나갑니다. 물론 채워진 후 자신이 가장 먼저 카드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도 있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다른 플레이어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이 광기 파편은 게임 종료 시 획득한 수치만큼 마이너스가 됩니다. 또 다과의 페이지가 끝나면 광기 파편이 가장 많은 사람이 소위 돌팔이 약장수에서 그 꽝꽝나무라고 할 수 있는 이 광기칩을 하나를 더 먹기 때문에 이왕이면 어찌하는 게 좋아서 최대한 한 바퀴를 안 돌고 버티려는 싸움도 재미나고 어차피 광기 파편을 최대로 보유한 사람은 다과의 페이지 끝에 갖고 있는 파편 절반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막 많이 먹으려다가 망하는 재미난 그림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 다과의 페이지에서 매력적인 선택지 중 하나는 바로 이런 언더랜디형 카드일 것입니다. 비대칭 캐릭터의 능력과 자신이 선택한 아군 칩들의 수량에 따라서 충분히 각자의 백 상황은 다르게 흘러갈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비대칭을 강화시켜주는 요소입니다. 크게는 두 부류로 나뉘는데 기물로서 존재해서 전쟁터의 지원군처럼 배치를 해 해당 지역의 전투력도 올려주고 특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언더랜디언들이 있고요. 혹은 선택 시 자신의 백으로 포함시켜서 그 칩이 나오는 경우에 해당 특수 효과가 발동되는 언더랜디언 도구들이 있습니다. 각 도구들마다 칩이 두 개씩 들어가 있게 되고 도구의 능력에 따라서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긴 하지만 나올 때 일회성으로 사용되어 버려지는 도구들도 존재합니다. 이렇듯 이 원더랜디언 카드들은 게임 시작 시 총 3장이 펼쳐져서 모든 플레이어들에게 군침을 흘리게 하는 요소인데요. 누군가가 하나를 가져가면 바로 새로운 카드가 펼쳐지기도 하고 매 라운드 시작 시 모두 새롭게 펼쳐지기도 해서 게임을 처음 시작한다면 매번 다르게 펼쳐지는 정보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비대칭 캐릭터의 게임의 루트 정도로 룰의 숙지나 이해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고요. 각 카드의 기능과 능력들만 서로 체크하면 되는 터라 룰마분이 계시다면 편하게 진행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초풀을 하시는 경우는 천천히 배우신다 생각하시고 함께 기능을 익혀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에도 결국 초에풀을 지나서 다에풀로 가게 되면 그 노고들이 빛을 발하면서 플레이타임도 엄청 줄어들게 되고 몰입감은 고스란히 더 높아질 것입니다. 더불어 이렇게 매번 새롭게 펼쳐지는 원더랜디한 카드 외에도 매 게임마다 고정적으로 세팅되는 아군 카드 또한 돌팔이 약장수의 약초 효능들처럼 다양한 능력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정해진 세트로 즐기시거나 혹은 능숙해진다면 모두 랜덤적인 기능으로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마다 다과의 카드를 4장을 선택해 토큰도 보강하고 적절하게 지원군을 배치를 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승점을 얻기 위해서 전투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전투 페이지가 시작되면 5곳의 전쟁터 중 이 시작 전투 스탠드가 있는 곳에서부터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이때 전투는 모든 플레이어가 진행하는 게 아닌 앞선 다과의 페이지 때 자신의 병력을 한 개라도 배치한 사람들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서 재미난 몰입감 포인트를 담았는데요. 그럼 전쟁에서 빠진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경만 해야 되는 부분을 누가 전쟁에서 이길지 비딩을 해서 틀리면 광기 파편 한 개를 먹고 맞추면 이 약한 아군 칩 중 하나를 획득할 수 있는 소소한 재미도 담았습니다. 그리고 여타의 영향력 게임들처럼 한 지역에 병력을 가장 많이 배치한 사람이 승리라는 방식이 아니라 이 병력들의 숫자가 곧 자신의 HP, 즉 체력이 되는 셈이고 승부를 가리는 것은 이 게임의 핵심 재미인 빌딩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전투의 참여자들은 각자 백에서 칩을 하나를 꺼내서 동시에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온 수치만큼 보드위 전투 트랙에서 수치를 올려가며 현황 표시를 하게 되고요. 가장 먼저 25회 수치를 도달하는 사람은 즉시 승리를 하게 되고 그렇지 않다면 토큰을 뽑는 걸 멈춘 경우에 트랙에서 가장 높은 수치의 주인이 스테이지에 1등의 점수를 얻고 2등은 그 절반의 점수를 획득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의 재미 포인트는 다양한 칩들이 나오면서 그 효과가 발동되는 부분인데요. 광기 칩이 만약 나오게 되면 그 해당 전쟁터에서 자신의 병력을 그 수만큼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제거하기 싫거나 막아야 된다면 온전한 방패가 있을 때 방패를 뒤집으면서 이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이 자신의 병력을 제거해야 될 때 더 이상 전쟁터에 자신의 병력이 없으면 다시 탈락을 하게 되는 셈인 거죠.
특히 이렇게 터지면서 탈락을 하게 되면 후에 설명할 강화 효과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뽑을까 말까 하는 그 쫄깃한 상황은 더 배가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앞선 다과의 페이지에서 다섯 군의 전쟁터에 분산 투자를 해서 병력을 배치하면 모두 전투 참여는 가능하지만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고 한 곳에 몰아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병력 손실을 막아낼 수 있기에 오묘한 전략적 컨트롤이 가능한 셈입니다. 내 백에 들어있는 광키칩이 나오는 타이밍은 백빌딩 특유의 운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셈이지만 광키칩의 개수는 내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승점을 얻어야 되는 중요한 지역에서 판다는 전략적으로 커버가 가능한 게 매력인 게임입니다. 또한 전투는 시작 지역에서부터 한 바퀴를 돌아서 다섯 곳의 지역을 모두 마치게 되는데요. 이 순서가 제법 중요하게 영향을 미쳐서 내가 중요하지 않은 전쟁터에서 핵심 칩들을 소진해버린다면 이겨야 되는 전쟁터에서는 막상 힘이 빠져버리게 됩니다. 광키칩이 4개가 나와야만 소진됐던 칩들이 다시 백으로 회수되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 소진된 칩들을 회수시킬 것인지 혹은 이번 라운드 전투에는 회수 없이 한 번의 백 회전으로 전투를 마무리할 것인지 하는 판단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더 중요해지는 것은 바로 이 퀘스트 때문이기도 한데요. 위쪽과 아래쪽으로 조건이 나뉘어져 있는 이 퀘스트 카드는 위쪽에 게임 도중에 얻을 수 있는 승점과 아래쪽은 게임 종료에 체크하는 승점으로 나뉩니다. 각각 3점씩을 주지만 둘 다 해결하면 보너스로 추가 3점을 제공하여 최대 9점을 주기 때문에 게임 내에 제법 중요한 승점 루트로 작용이 됩니다. 그런데 위쪽에 써있는 퀘스트들은 다섯 곳의 전쟁터 중 한 지역에서 몇 개의 토큰만으로 전투를 마쳐라라든지 어떤 위치에서 끝내라 같은 승리와는 좀 다소 무관한 퀘스트들이 적혀있기 때문에 전투시 무조건 승리만을 위해서 칩을 뽑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고민을 또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무조건 각 플레이어들이 승리만을 위해서 달리지 않고 저마다의 속셈들이 있어서 이길 수 있음에도 뽑은 걸 스톱하기도 하고 본인은 무리해서 진행을 해서 터지기도 하는 등 뻔할 수 있을 법한 게임에 많은 변수 창출을 기여하게 됩니다. 또 아예 승리가 힘들 것 같은 지역은 퀘스트만 노린다거나 라운드별로 전투 지역의 승점이 높아지기 때문에 초반은 퀘스트를 노리고 후반은 전투 지역 승리를 노린다든지 하는 전략도 생겨나게 됩니다. 또한 전투 트랙에서 보면 어떤 트랙 수치 위에는 해머 아이콘 같은 게 보이는데요. 바로 이 위치에서 전투를 마치는 경우 자신이 이번에 뽑아서 활성화시켰던 칩 중 하나를 캐릭터 보드 우측에 강화 트랙으로 배치를 시켜서 업그레이드와는 또 다르게 능력을 강화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강화는 4개 트랙 어디를 선택해도 되지만 왼쪽에서 우측으로 배치를 해야 되고요. 오른쪽 끝까지 다다를 경우는 캐릭터 특색을 강화시켜주는 이 파워 3의 칩을 추가로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칸 안쪽에 그려진 보상 외에도 위 아래 둘 다 채워져야 얻는 보상도 있는데 이 때문에 강화의 순서도 고민이 되면서 선택의 재미가 주어지게 되는 셈이죠. 전투가 끝날 때마다 이번에 사용한 칩들은 모두 아래쪽에 이 소진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번에 승리한 사람은 자신의 성을 전투 지역에다가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 성은 다음 전투 시에는 힘 2를 제공하는 기물이기도 하며 게임 종료 시 기본적으로 3점을 제공하는데 이 또한 앞서 말한 강화로 인해서 승점을 더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성만 있는 경우는 전투에 참여가 불가하기 때문에 힘을 추가로 적용받아서 전투를 하고 싶다면 꼭 한 명의 지원군이라도 배치해야 되는 걸 잊지 마세요. 이렇게 게임의 흐름을 따라서 원더랜드 워의 매력을 소개해보았는데요. 가장 먼저 원더랜드 워를 소개하는 키워드가 백빌딩 전투라는 요소다 보니 혹자는 혹은 아 결국 운빨 게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설명드린 전투시 다양한 사전 세팅과 백 상황의 카운팅 및 퀘스트의 조건 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게임을 전략적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재미난 점은 오히려 이 백빌딩이 갖고 있는 운적인 요인 때문에 초반에 설명드렸던 비대칭적인 캐릭터 간의 밸런스적 의심도 희석시켜버렸다는 점. 즉 비대칭 캐릭터의 밸런스적 의심은 백빌딩 요소로 또 백빌딩 요소의 운적인 의심은 전투 페이지의 전략적 선택으로 상호 보완 및 해소를 한 것인데요. 바로 이런 연결점들로 인해서 게임 내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더 극대화할 수 있었던 게임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2인플 모드가 있긴 하지만 여타의 캐릭터들이 4인플 기준으로 효과 시 쾌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3-4인플을 즐기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모두 초플이라면 시간이 생각보다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룰 숙지 한정이라면 2인플을 통해서 룰을 숙지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백빌딩이라는 어느 정도 운적 요인이 담겨져 있음에도 여기에 전투의 인터랙션이 더 가미가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멘탈이 강한 분들이 즐겨야 정말 좋은 게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게임을 하다가 제대로 풀리지 않는 경우 세상 핑계란 핑계는 다 될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자신의 모임에 멘탈 좋은 3-4인 팟이 구성되어 있다면 정말 자신있게 적극 추천하는 소장용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기묘한 세상에서 벌어지는 괴상한 캐릭터들의 흥미 넘치는 백빌딩 전투 게임 원더랜드 워였습니다. 이 게임은 현재 이노펀딩에서 펀딩을 진행하고 있고요. 본판과 프리미엄 칩 그리고 미니 확장인 광기의 파편을 별도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소장 가치를 높여주는 구성물들과 상세 가격들은 이노펀딩 사이트를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들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재미난 모드라이프 되세요. 빠!